아빠가 아이들 간식으로 닭강정을 만들어 주는 영상입니다. 아빠들이 참고했으면 합니다. 일단 넉넉한 그릇에 튀김가루를 적당량을 준비한 후 닭강정은 닭 순살고기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좀 닭집에 가면 순살고기를 따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순살고기 약 1kg 기준으로 튀김가루 큰 컵, 한 컵 정도 거기에 저만의 유일한 오억년 러시아 소금을 반, 작은 반술 정도, 그 다음에 다시다 반술, 설탕 반, 한술, 물과 튀김가루는 1:1 정도 하면 됩니다. 약간의 후추를 넣습니다. 이때 약간 매콤하게 먹고 싶은 분들은 약간의 청양고추 가루를 넣는 것도 매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순살고기를 튀김가루 술입니다. 이거를 잘 섞어서 순살고기에 튀김 옷이 잘 입히도록 골고루 저어주고요. 쭉 튀김 가루가 튀김 옷이 잘 입히도록 되는구나. 튀김으로 다 넣어봅니다. 네, 튀김으로 넣어봅니다. 순살고기 1kg로 한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준비를 합니다. 튀기는 시간은 5분에서 6분 정도가 좀 적당하니까 고기를 다 넣은 다음에 시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튀김 가루 좀 건져 주시고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다 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끓이지 말고 펄펄 끓는 물에, 펄펄 끓는 기름에서 건져 주셔야 이게 기름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다 건진 후에
불을 꺼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불을 끄게 되면요, 닭튀김에 속에 기름이 이렇게 스며듭니다. 이렇게 다 번진 후에 소스를 뿌린 다음에 매운 꼬치 소스를 양념을 두른 후에 약한 불로 꼬치 소스를 후라이팬에 넣습니다. 그다음 위를 위에다가 나무 두더기를 해보면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골고루 양념이 튀김에 보이도록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발라주고요. 아빠들이 자상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도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그런 아빠가 되면 그들도 아빠를 많이 좋아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빠가 만들어주는 닭강정이었습니다. 예, 비주얼이 어떻습니까? 맛있었어 보이죠?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빠 파이팅!